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갔냐. 제가 이번에 입양한 1,000만 원 주고 산 도마뱀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집을 꾸며줘야 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똥손이라 그래서 바로 석천에 위치한 비바리움의 성지 바로 더딘 바로 더딘에 왔습니다. 오 뭐야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이 가까운 더덴에 왔네. 우와 우와 여기 뭐야. 와 이렇게 미생기를 돌려가지고 식물에 물 주는 샵은 처음 봅니다. 와 물 먹는가 봐. 와 이거 보면은 진짜 우화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 사육장 작은 곳 안에 굉장히 이쁘게 잘 꾸미셨어요. 거의 자연 생태를 조그맣게 축소판을 넣어 놓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사육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렇게 비바리움에 필요한 이런 식물들을 이렇게 파는 곳은 처음 봤어요. 와 이 친구 그거 아니야 그린 바실리스크. 와 정말 멋있네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성체급이 되면 등에 이제 귀시 이렇게 나오는데 오 야 쳐다봤어. 여기에 보시면은 브로고이 카멜레온 소형 카멜레온도 있어요. 짜란. 오 배가 굉장히 큰 거 봐서는 조만간 알을 낳을 것 같은 이 친구가 에메랄드 트리스크인가? 이런 친구들 너무 이쁘네요.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 진짜 많아요. 우와 뭐야? 뭐야 팩맨 사육장이. 와 이렇게 이뻐. 소름. 야 너 부럽다 야. 와 라이노 이거 하나까지 멋있는 친구들이 잔뜩 있네요. 와 그리고 저 이 친구는 맨날 영상으로만 봤던 친구인데 이 직원분께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얘가 도마뱀이랑 악어랑 약간 섞어놓은 느낌의 친구인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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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자 이 친구는 카이만 리자드라 해가지고 주로 이 친구는 이제 물속에 있는 조개류를 많이 먹죠. 스네일, 달팽이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달팽이를 제일 좋아해요? 네. 달팽이랑 뭐 이렇게 조개류도 다 먹고 물고기도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물고기 잘 먹습니다. 네, 물고기랑 되게 다양하게 곤충이나 설치류 이런 것보다는 좀 독특한 먹성을 가진 친구인데요. 오, 정말 멋있죠. 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진짜 매력은 등어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악어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시면. 와우 우와 야 등 엄청 가시 대박이야. 와 우리 악어랑 비슷하게 생겼다. 머리 빼고 여기 보면 아주 깜찍한 자이언트 데이 게코도 있네요.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와우 안녕 안녕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사육장입니다. 바로 이 사막형 이런 테라리움을 하나 꾸미고 싶었는데 여기 안성맞춤에 하나 사육장이 있네요.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입양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고 바로 사육장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육장 꾸미기 할 건데요. 이제 이게 고운황토라고 합니다. 이거를 새까미를 입히거나 이제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 많이 쓴다고 하고요. 오늘 할 사육장은 테라리움 60, 45, 30짜리를 쓸 겁니다. 그나저나 오늘 제가 어떤 친구의 사육장을 꾸며줄 거냐면 바로 짜잔. 우와 지금 현재 수 아마미 왔어요. 사실 주문한 것보다 좀 많이 안 와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짜잔 우바나 너무 귀엽다. 이 친구들이 에게르니아라는 속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아직까지는 좀 작은 사이즈고 더 많이 커지는 종이고요. 에게르니아 속에서 그나마 좀 작은 종에 속하는데 얘네들이 호주의 북서부 쪽에 있는 이제 필바라는 지역에서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암석지대에서 보통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은신처를 오늘 돌망이로 한번 꾸며줄 예정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암컷, 수퍼카 암컷
크기 차이는 조금 있지만 합사는 가능한 종이고 굉장히 온순해요. 그래서 사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막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는 좀 약간 멍청구리한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얘네도 자세히 보면 가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결대로 이렇게 만지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거꾸로 만지면은 가시 찔려요. 얘네들의 킬링 포인트는 이제 짧은 꼬리와 짧은 다리인데 약간 닥스훈트 같은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보통 도마뱀들은 알로 산란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친구들은 임신을 해서 난태생인 새끼로 출산하는 종으로 1년에 보통 한두 마리 정도 출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의 집을 굉장히 호화스럽게 제 똥순을 대신할 이 전문가분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어지간히 힘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힘도 많이 들어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 작업입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유목이랑 이 돌멩이로 약간 포인트를 살리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코팅제를 좀 바르니까 뭔가 더 한층 더 무거워진 느낌이랄까, 흐트러진 이 황토나 이 바닥재들이 좀 더 한 데 뭉쳐진 느낌이랄까. 오, 자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FC 친구들이 이제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좀 이곳저곳에 만들어줘야 돼서 은신처를 하나 도색을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얼핏 자리가 잡혀가고 있어요. 오, 자, 마지막으로 이걸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분 뒤에 털면 끝입니다. 아, 이거 말하니까 미스 썰어 먹고 싶다. 따라라 짠짠. 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조명도 켜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 식물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살죠? 아, 우리 FC 친구들 굉장히 좋겠다. 오, 진짜 약간 그 친구들이 사는 서식처에 생태를 넣은 딱 그런 사육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아, 짜잔, 이렇게 해서 육지거북이 위에 층에 우리 엡시솔로스 친구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쁘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사육장을 만들어 주신 우리 민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에게르니아 FC 친구들이 이제 입주를 할 겁니다. 와, 얘네들도 너무 이쁜데 색정도 이뻐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겸사겸사 마음에 드는. 자, 우선 여기 한 마리에 먼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또 막 이렇게 막 도망가지가 않아요. 막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멍청한 매력이 있고 둔감한 매력이 있는데 제 생각에 얘네는 이제 사육산이기 때문에 사람을 좀 알아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이거 키우다 보면 나중에 출산을 할 텐데 제가 이 친구들은 아마 끝까지 한번 키워볼 예정이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수입을 요청해 놓은 부분이 이제 안 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면은 또 그때는 이제 분양을 할 생각도 있긴 한데 우선 현재로서는 이 친구는 제가 아마 키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차가 커도 잘 지내더라고요. 뭐 24도에서 높게는 뭐 45도까지도 충분하게 잘 살아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파충류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 핫존이랑 다른 부분 쿨존 이렇게 나눠서 사육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뱀이나 도마뱀들처럼 똑같이 쿨링을 해줘서 어느 정도 온도 쇼크를 줘야지 얘네들도 이제 배란이 오고 번식 가능하다고 해서 나중에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길러서 나중에 한번 번식도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뭐 번식 도전보다는 뭐 알아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래요.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육장을 멋지게 호텔처럼 꾸몄고 우리 엡시솔로스 이제 함께 곤충화문이랑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한 번씩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다음에 봐요. 세생.